격투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반말 좀 할게. 안녕, 키보드 워리어 TV의 키보드 워리어 김승현이야. 반말해도 되지? 격투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반말 좀 할게. 경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할까? 반말은 안 되겠죠? 어깨가 너무 올라가서 저도 모르게 또 반말을 해버린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아스카와 이제 페레이라 경기 리뷰를 좀할 건데, 요즘에 좀 리뷰할 맛이 안 나네. 이게 프리뷰에서 리뷰를 다 해버려가지고 리뷰를 꼭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근데 또 궁금해서 클릭하셨죠? 또 궁금해서 클릭하셨을 텐데 제가 또 리뷰를 안 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싸가지는 제가 없진 않으니까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경기를 보면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이 격투 지식, 많은 유튜버들이 놓친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해서 제가 좀 이렇게 꼭꼭 꼭꼭꼭 꼭꼭꼭꼭 꼭꼭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긴말 필요 없어. 긴 말은 필요가 없다. 바로 그냥 보겠습니다. 자, 1라운드 시작했고요. 자, 근데 페레이라가 자 1라운드를 보면은 자기 그 실력에 비해서 프로아스카를 경기를 좀 너무 많이 했어. 경기를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꼬인 경기야. 프로아스카를 너무 고평가했다. 페레이라가 또 이렇게 막 겸손하고 이 진중한 그런 파이터 전사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프로아스카를 고평가했기 때문에 꼬인 느낌이다. 저 리듬을 너무 위협적으로 생각했다. 과감했으면 1라운드에도 끝낼 수 있는 경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경기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프로아스카 선수가 앞다리 손으로 터치해주면서 앞손으로 상대방 앞다리 터치해주면서 어퍼컷. 요것도 이제 옛날에 그 정찬성 선수가 많이 하던 건데, 건드려주면은 거의 대부분의 타격가들은 태클이 들어올 줄 알고, 태클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체가 숙여지면 이 상대방의 어퍼컷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약간 요런 페이크. 요거는 사실 좀 올드스쿨 페이크예요. 예전에 좀 많이 쓰던 거. 요런 거 지금 하고 있고, 페레이라도 뭐 그렇게 얻어 걸리진 않았죠, 지금. 자, 여기서, 야, 페레이라의 저 카프킥. 톡 쳐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카프킥. 요거는 프로아지카 선수가 사실 넘어질 정도의 위력은 아니었겠지만, 백스텝을 밟고 있던 중에 이제 카프킥을 맞았기 때문에 약간 슬립성도 있죠. 슬립성도 있지만, 일단은 저런 슬립성 자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한 거다. 킥의 위력이. 여기서 카프킥 한대더 들어가고, 벌써 휘청휘청하죠. 여기에서 프로아지카 선수가 이미 좀 마음이 급해졌을 거야. 야, 요거 킥거리에서는 싸우면 안 되겠는데, 이거 한대 치고 들어가야겠다. 한대 치고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지금 휘두르는 척 하면서 스탠스 바꿔주죠. 이게 좀 단점이야. 이게 나중에 좀 도구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프로아지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카프킥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왜냐면, 사우스포에서 싸우는 법을 몰라. 그러니까 사우스포 스탠스에서만 싸우는 법을 모른다고. 프로아지카 선수는 무조건 발을 바꿔가면서 한 발당 뭐 주먹 한두 개씩. 왼발 하나 둘, 오른발 하나 둘 이렇게 전진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어서 결국에 원래 스탠스로 돌아와야 돼. 사우스포에서만 쓸수 있는 타격 기술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왼발을 계속 앞에다 두고 싸워야 되는데 카프킥이 기다리고 있다. 요거는 진짜 뭐 그냥 답이 없는 게임인 거죠. 자,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카프킥 또 들어갔죠. 자, 여기에서 쓱박 훅 치고 또 스탠스 전환하고 태클 또 주는 모션, 태클 모션 하면서 또 위에까지 주먹 한번 줘봤는데 기다리고 있는 건 카프킥. 얼마나 노련합니까? 자, 거리를 아예 못 잡고 있죠, 지금, 프로아지카 선수가. 자, 여기에서 프로아지카 선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야, 타격전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답이 없다. 킥거리에서 카프킥만 뒤지게 하고 답이 없겠구나. 요거 그냥 들어가서 잡아야겠다. 자, 들어가서 지금 잡은 거야. 답이 없겠구나. 킥거리에서도 답이 없고, 요거 펀치를 치자니 거리가 너무 멀다. 요거 그냥 다리 잡아야겠다.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지금 아웃사이드 원렉 잡았고요. 여기에서 페레이라 선수가 길로틴을 시도를 사실 여기서 목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 목이 어느 정도 들어갔고 이제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팔을 잡아주고
이렇게까지 올리면은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좀 확신이 들지 않았던 거지. 왜냐면 벽이 자기 등 뒤에 딱 있으니까 공간이 없는 거야. 벽이 딱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몸을 돌려서 그립이 완성이 됐으면 셀프 가드로 가던가 해야 되는데 페레이라가 또 그 정도의 모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원래는 본플루 초크 장인들한테 걸리면 좀 큰일 나. 큰일 나는 포지션이에요. 원래는 저렇게 목을 잡고 있으면 안 돼. 오빈스 생프루 같은 선수 만났으면은 저기에서 피니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좀 위험한 포지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페레이라 선수의 그래플링 이해도가 굉장히 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은 포지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스케이블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이렇게 엉덩이를 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아. 왜냐면 괜히 그랬다가 좆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그냥 머리 상대방 가슴팍에 딱 붙이거나 아니면 손목 싸움을 계속 해줌으로써 프로아지카가 자기를 세게 때릴 수 있는 포지션만 주지 말자 이러고 있었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엉덩이 빼기를 해서 벽을 타고 올라오는데 왜 진작에 이렇게 안 올라왔냐 하면은, 자,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넘어졌을 때를 보면은 케이지가 이렇게 있다. 이게 지금 케이지라고 쳐. 그러면은 원래는 페레이라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으면은 엉덩이 빼기를 해도 요만큼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프로아지카가 또 눌러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페레이라가 엉덩이 빼기를 해서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엉덩이 빼기를 하고 벽을 타고 올라올 수가 있는 거야. 자, 요렇게. 이해가 어느 정도 좀 되셨나요? 프로아지카도 좀 대단했던 게 끝까지 손목 컨트롤 해주고 니키까지 매기고 빠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인류들의 싸움이 왔다. 자, 2라운드 볼게요. 자, 여기에서 페레이라가 지금 카운터 훅을 쳤잖아. 지금 프로아지카한테 속아서 카운터 훅을 쳤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둔해 보이잖아요. 왜 둔해 보이냐면 1라운드에 깔렸을 때 이 손목 싸움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이 손목 싸움. 이 아구에 힘들어가면은 저런 식으로 주먹이 좀 우리 팔이 굳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타격가들은 그래플링 상황에서 쓰는 이런 근육, 이런 근육들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레슬러들이랑 레슬링 한번 하고 나면은 주먹이 느려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페레이라도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타격전으로 진행이 될수록 점점 풀리니까 페레이라한테는 더 이상의 그래플링 공방을 안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서로의 이제 페이크 싸움이 이제 굉장히 많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서 페레이라 선수가 원투 치면서 깊게 한번 따당 들어가 봤는데, 프로아지카 선수는 들락날락 모션을 계속 하면서 막상 상대방이 치고 들어오면은 백스텝으로 빠지거나 사이드스텝으로 빠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직선 공격, 진짜 웬만큼 깊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런 직선 공격을 맞추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라운드 초반에는 뭐 프로아지카 선수의 다리가 아예 묶였을 때, 멈춰 있을 때는 때릴 수 있겠지만 이런 라운드 초반에는 좀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다리를 존나 자른 다음에 어우 씨발 이거 안 되겠다, 공포감을 좀 심어주고 들어올 때를 노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을 페레이라 선수가 완벽하게 좀 노렸었죠. 자, 경기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우스포 어설프게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가드 내리고 하니까 페레이라가 또 거기로 숙이지 마라 하면서 그냥 하이킥 한번 올려주고요. 자, 이제 하이킥 한번 맞으니까 야 씨발 이거 사우스포에서는 좀 잘 안 되겠는데 하고 다시 오스독스로 바꾸자마자 카프킥. 야, 요거는 지금 숫싸움에서 페레이라가 그냥 압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압도를 하고 있는 모습. 자, 바꾸니까 그냥 카프킥. 또 카프킥. 야, 요거는 그냥 타격 스킬 차이에서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프로아지카가 막 압박하는 모습, 카프킥을 맞아도 그냥 대수롭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전진전진하면서 그냥 잔매 이렇게 톡톡톡 톡톡톡 때리는 거, 그냥 얼굴에 조금씩 얻어 걸린다고 해서 잘 싸운 것처럼 보이는 거지, 프로아지카가 때린 유효타는 제가 볼 때 제대로 그냥 데미지를 조금 준 유효타는 한두 대밖에 없어. 한두 대. 반면에 페레이라는 유효타를 엄청나게 쳤죠. 프로아지카가 터프에서 경기 잘해 보였던 거지 엄청 꼬였어. 처음부터 꼬였던 경기야. 자, 여기에서 이제 프로아지카 선수가 오버핸드 치면서 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또 바꾸고 스탠스 바꾸고 들락날락 하다가 손목 잡아주고 니킥 차고 또 이제 막 밑으로 숙이는 척하고 하니까 지금 페레이라가 속았어. 왜 속았냐? 왜 속을 수밖에 없었냐? 케이지의 등을 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은 거야. 자기 뒤에 케이지가 없었으면은 그냥 백스텝해서, 공간이 있으니까 백스텝해서 그냥 거리를 벗어나면 끝인 거야. 거리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저런 페이크에 속는 거예요. 요거는 페레이라가 그래도 굉장히 침착하게
침착하게 잘 보고 받아치면서 클린치 상황으로 이제 무마를 시켰고요. 자, 프라즈카 선수가 주먹 끝이 엄청 아데사냐처럼 날카롭지가 않아요. 날카롭지 않다라는 뜻이 주먹이 뭐 세다 안 세다, 뭐 주먹의 파워가 세다 안 세다를 떠나서 허를 찌르는 공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격이 정박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롱가드나 클린치로 무마를 할 수 있다. 왜냐면 박자가 일정하니까 얘가 주먹이 뭐 위협적으로 와도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아데사냐 같이 이렇게 찌르는 펀치는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아데사냐의 펀치가 훨씬 더 페레이라에게는 좀 위협적이다,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페레이라가 또 이제 레프트가 한번 쳤고, 자, 클린치 상황. 자, 클린치 상황에서의 방어도 굉장히 좋아요. 손목 컨트롤도 잘해주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발목 받치기에서 한 번 더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페레이라의 베이스가 너무 좋았고요. 다시 케이지 중앙에서 타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카프킥 싸움. 카프킥 싸움 논아서 또 한 번씩 가져가 봤는데 역시나 페레이라의 카프킥이 훨씬 더 위력적이죠. 바로 또 사우스포로 바꿔주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투 치고 사우스포 상태에서 투 치고 또 스탠스를 바꾸잖아. 이런 게 단점인 거야. 결국에는 사우스포에서만 싸웠으면은 훨씬 더 페레이라한테 까다로울 수도 있어. 근데 사우스포에서의 옵션이 없다 보니까 치고 다시 오소독스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프라스카는 그러면은 또 카프킥 맞는 거고. 자, 여기서 또 원투 치고 계속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는데 여기서 빰빰 요걸로 끝났죠. 자, 보시면은 이제 프라스카 선수가 뒷손 강하게 날리니까 페레이라가 이게 뭐 복싱으로 따지면 숄드롤과 좀 비슷한 그런 동작인데 페레이라 같은 경우에는 몸을 이렇게 돌려서 턱을 보호한 건 아니고 올려버렸죠. 이런 식으로 올려서 상대방 주먹을 튕겨나가게 한 다음에 쭉쭉 친 건데 요게 투가 아니에요. 페레이라가 뒷손을 친 게 자세히 보시면 투 훅이 아니라 약간 어퍼성입니다. 어퍼성. 어퍼성인데 찔러넣는 어퍼인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안각이라는 게 있고 이제 바깥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안각은 내 몸의 안쪽. 내 몸의 안쪽으로 몸이 틀어졌을 때.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잽 같은 거를 쳤어요. 내가 잽을 피하면은 이렇게 피한다기보다 이렇게 피하는 경우가 거의 정석이잖아요. 복싱에서 잽을 쳤어. 피해. 여기 이제 안각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내가 투를 치면은 머리가 앞으로 가면서 이게 노출이 됩니다. 요만큼의 거리만큼 빈틈이 생겨요. 근데 안각 여기서 어퍼를 바로 올리면 안전해. 훨씬. 여기서 투 요거는 카운터를 맞을 수가 있어. 카운터를. 그래서 안각에서는 어퍼 그리고 훅 아니면 뭐 어퍼 바디, 그리고 바깥각에서는 투를 피할 때 더킹이라고 하죠. 더킹은 이제 바깥각으로 이렇게 막 방어를 하는데 요 상태에서는 왼손 어퍼 그 다음에 뭐 투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좀 그 자세에서 강하게 안전하게 칠 수 있는 이제 공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페레이라는 너무나 좋다. 근데 요번에 페레이라가 연습을 해온 건 상대방의 뒷손을 어깨로 튕겨내고 어퍼. 왜냐면 상대방의 뒷손이 여기 있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지금 뒷손을 친 거지. 근데 프로아스카 같은 경우에는 투를 칠 때 왼손이 턱에 가 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한 요 정도에 있었겠죠? 여기가 지금 다 비어 있는 거야. 요 손은 지금 튕겨져 나간 상태고 여기가 다 비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머리가 이렇게 기울었어요. 오른쪽으로 머리가 기우니까 페레이라가 왼손으로 강하게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페레이라의 왼손도 훅이라기보다는 프루아스카의 머리가 거의 뭐 바디샷 정도의 그 정도의 높이에 있었단 말이야. 요거는 강하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머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펀치가 아래에서 오고 있는 거야. 요거는 그냥 카운터로 맞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하게 맞은 거고 이게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이제 어떤 댓글이냐면 저렇게 짧은 거리에서 어떻게 저런 강한 펀치가 나오냐라고 이제 댓글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페레이라여서 그렇게 강한 펀치를 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페레이라는 몸으로 쳐요. 몸으로. 펀치를 몸으로 치는 스타일입니다. 이 회전력으로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팔로 치는 게 아니라 팔을 몸에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몸으로 치기 때문에 오히려 짧은 거리가 더 강하게 칠 수가 있어요. 몸에서 팔이 벗어나면은 더 힘이 안 실립니다. 오히려 몸으로 치는 건. 그래서 저거는 그냥 페레이라가 강하게 칠 수 있는 포지션에서
강하게 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펀치를 준비를 했어. UFC 임베디드를 봐도 준비를 했고,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이제 옛날에 그 박준용 선수랑 싸웠던 그 로보캅 선수 있죠. 그 로보캅 선수랑 스파링하는 영상에서도 그 로보캅 선수가 투를 치면은 계속 어깨 패링하고 하나 둘 이렇게 연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저런 부분을 좀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리뷰를 하다 보니까 뭐 프로아스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무한전진하는 애니까 언젠간 걸린다 이런 생각으로 페레이라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킥거리에서도 싸우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돼? 레슬링을 하거나 펀치 싸움을 해야 되는데 펀치 싸움을 하면 뒤져. 근데 레슬링을 하자니 페레이라가 뭐 1라운드 2라운드에는 넘어지겠지. 얀이랑 싸울 때도 뭐 1라운드에 넘어져가지고 뭐 백초코 당할 뻔하고 했는데, 근데 이 아구 힘 때문에 서브미션을 시키기도 힘들고 파운딩을 세게 치기도 힘든 게 페레이라야. 결국에 타이틀전 5라운드에서는 3, 4라운드 그냥 주먹 한 대, 왼손 한 대 맞춰버리면 이기는 게 페레이라라고. 그러니까 요건 애초에 상성이 너무 안 좋았던 페레이라가 99%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기가 끝났고, 고다드의 심판이, 마크 고다드 심판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렸죠. 저 상황에서 지금 풀마운트를 탄 상태에서 프로아시카가 이렇게 만세하고 있는데 씨발 저기서 안 말렸으면 그냥 엘보우로 파운딩 존나 맞고 얼굴에 생채기 나는 거야. 선수가 얼굴에 생채기 나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심판으로서 역할을 굉장히 맡은 바 잘 수행한 거지. 안 그래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자, 경기 총평. 페레이라가 뭐 지고 있는 경기 한 대 맞춰서 이긴 게 아니다. 애초에 1라운드부터 프로아스카가 할 수 있었던 건 겨우겨우 넘겨서 그냥 이렇게 파운딩 이렇게 세게 때리지도 못해. 왜냐면 손목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되거든. 겨우 이렇게 때려가지고 5라운드 내내 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싸움이었다. 요거는 그냥 프로아스카가 잘 싸운 경기도 아니었다. 격투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전진하면은 잘 싸운 줄 알아. 뭐 세게 맞은 거 딱 한 대밖에 없는데 페레이라가 그냥 압도적으로 이긴 경기였다. 이렇게 총평을 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스피날 경기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피날 경기는 뭐 리뷰할 게 있습니까? 근데 따당으로 그냥 죽여버렸는데 뭐 할 게 있습니까? 아무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바로 다음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렁!